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딱 안월동이 정해준 대로만 하자. 왜냐하면 운동 프로그램 귀찮으면 그냥 안월동 것만 매일 인스타 보시고 페이스북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등 운동하고 등의 보조근이 이두 운동을 같이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등은 메인인데 이미 메인 운동을 할 때 보조근이 이두가 지쳤기 때문에 보통 할 때보다 한 2, 30%만 하셔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운동은 오늘은 덤벨 데드리프트 한번 해봅시다. 덤벨 데드리프트. 내 마음입니다. 자, 덤벨 데드리프트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장점이 옆에다 놓고 할 수 있는 패러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등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데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다. 그러면 데드리프트를 4세트로 하자. 4세트를.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덤벨 든 김에 로우를 합시다. 로우. 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버그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덤벨로 할 때는 오버그립 가능하죠. 오버그립, 그 다음에 패러럴 그립, 그 다음에 언더그립 같이. 오케이. 어후. 자, 그러면 데드리프트 4세트, 그 다음에 오버그립 2세트, 패러럴 2세트, 언더그립 2세트. 총 10세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케이블 로우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디프라에는 케이블 로우가 없으니까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로우 동작을 해보죠. 이런데 걸으시면 되고요. 잡고 서서 이렇게 뒤쪽에서 찍어주세요. 그래서 등을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짧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등 운동 3가지, 이거 4세트. 그러면 총 14세트. 그리고 나서 이제 2두를 살짝 자극주면 되는데 2두는 메인 운동으로 바벨턴을 한번 해봅시다. 바벨턴. 윤경아 고마워. 네가 중고로 써볼게. 자, 그래서 팔의 넓이만큼 잡으시고 어깨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원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클 했으면 서브 운동으로 해머클을 한번 해봅시다. 해머클은 말 그대로 오케이. 그러면 바벨클 4세트, 그 다음에 덤벨클 4세트. 자, 그러면 메인 운동인 등 운동 14세트, 그 다음에 8세트 하면 총 22세트죠. 그러면 쉬는 시간 포함해서 50분 이내에 끝내시면 멋진 10월 10일 화요일 프로그램이 되실 겁니다.